학교생활은 다 놓치는구나.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. 이게 아니다. 비판적이다. 약간. 감사합니다. 서강대학교 방송국 SGBS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 서울18학번 손아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강학부에서 사회부 기자이자 20년도 편집국장을 맡게 된 4학 16 홍동준입니다. 글 또는 사진으로만 전달을 하는데 기자의 외모라든가 발성, 억양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모습이 필요하겠구나.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발랄한 친구들이 많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편이라면 개인적이고 각자가 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확보 감사합니다. 좀 분기가 있다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고요. 건너 건너 들려는 제가 활동했을 때나 제 최근에 있었던 기수들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활동을 하고 방송국이 운영되기 위해서 규칙 같은 거는 좀 이야기하는 공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고 확실히 요즘은 좀 시각적인 게 중시가 되다 보니까 학부도 결국 텍스트로 사실을 전달하니까 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신문사에 다 공통된 고민인 것 같아요. 영상을 한다든가 영자 신문을 낸다든가 할 수 없잖아요. 서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학부 안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가장 부족한 문제점이 신속성과 학부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뭘까 정답은 못 내렸지만 많이 고민 중입니다. 소리연 같은 거 혹시? 전혀 없습니다. 정말로 전혀 없고요. 선배들 중에서는 학부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스그루쌤 있을 수도 있겠죠? 그쵸 누군가의 사생활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소 같은 게 남아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름이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명을 하신 거니까 들었던 악명들이 있어가지고 분기를 빡시게 잡는다. 술을 매번 마신다. 밤 늦게까지 맨날 마감을 한다. 뭐 그거 하면 학교생활 다 놓치는구나.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그게 다 없어서 뭐 마감도 저녁 늦게 끝나야 8시 9시 그리고 술 진짜 안 마셔요. 술을 정말 많이 안 마시고 오히려 그걸 하면서 성적도 더 올랐어요. 그래서 저는 처음 실망을 이제 하고 들어가지고 그게 좀 만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방송국 업무라니까 콘텐츠 제작하는 것만 있진 않더라고요. 행정적으로 볼 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좀 힘들기도 했는데 어차피 방송국에 가면 똑같을 것 같아요. 기성 방송국도 지금 경험 보는 게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오리엔테이션 방송국 때가 제일 에브리타임이나 서문 같은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계속 스쿠비스 대박이다. 르포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서강학보라면 알까? 학보를 먼저 알까? 서강대를 알까? 뭐 이런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가지고 뭔가 뭐 쌓인다라고 생각할까봐 그 혼자만의 싸움이 컸던 것 같아요. 힘들고 빡센데 재밌어. 쓰고 지우고 쓰고 와